안녕하세요. 이리와, 여기 앉아. 이게 유튜브라는 건가요? 아, 그렇지, 그렇지. 아, 선배님 유튜브도 하시고 존경합니다. 질문 있는데요. 제가 어제 한 사람한테 멱살을 좀 잡혔거든요. 진짜? 처음 빼고 흉이 생겼다고. 저는 오너 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. 근데 흉이 생겨버렸어요. 색소침착도 생기고.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서 안 되는 건가?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전 빼고 흉이 안 생기는 그런 방법 뭐 있을까요? 비법 이런 거? 그래, 점 이게 네. 빼긴 쉽지. 재밌어. 잘 빠져. 근데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해. 관리요? 응. 우리 오너는 특별한 거 안 하던데요? 빼고 그냥 가라고 그러던데요? 대개는 이제 점을 탄산가스 레이저를 이용해서 빼게 돼요. 네. 그래서 이제 점이나 뭐 편평사마귀 이런 네. 거 요즘 많이 빼러 오시잖아. 잡티도 진한 거는 그걸로 뺄 수 있잖아. 진하고 작은 건 그걸로 빼기도 하지. 네. 결국 상처를 내는 것 지져서 없애는 건데 이게 지지는 거는 이게 쉽지. 근데 그 뒤에 회복 과정이 정말 중요해. 회복이 잘 안 되면 흉터랑 색소침착이 생길 수가 있어.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. 점 이거 뭐 쉽게 빠지고 뭐 됐지 뭐 이게 아니라 그 뒤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. 첫 번째로 재생테이프를 붙여야 돼. 여러 가지가 많은데 다 써보니까 재생테이프 중에서는 오리지널 디오덤이 역시 오래 붙어있고 부작용이 좀 적은 것 같아. 저희 오너 선생님은 저 도매상한테 쭉 가져오라고 해서 제일 싼 거를 하더라고요. 가격 차이가 좀 있으니까. 근데 나는 이거 써봤더니 디오덤이 제일 잘 붙어있더라고. 돈값을 하는 건가요? 돈값을 하지. 싼 게 빌지떡이야. 괜히 비싼 게 아니야. 그래서 비싸도 난 그냥 오리지널에 써. 첫 3일이 제일 중요해. 잘 붙여줘야 되는데 첫 3일 왜 중요하냐면은 산소가 닿지 않는 상황이 상처 치유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신호를 준대. 그래서 재생연고보다는 디오덤이 더 좋은 거야. 3-4일 정도 지나가면은 꼭 디오덤이 아니라도 약국에서 이제 얇고 색깔도 좀 살색이랑 비슷해서 잘 티가 안 나는 게 있어요. 그런 거 사서 붙여도 돼. 디오덤 좀 사실 좀 누리딩딩 해가지고 보기가 싫더라고요. 보기가 좀 그래. 네. 그래서 그걸로 갈아 붙여도 되고 그래서 총 일주일을 붙이면 되는 거야 이게. 그렇구나. 그렇지.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. 확인하고 자꾸 잘났나 이렇게 보고 싶잖아? 맞아요. 치유가 잘 되고 있나? 하고 열어봤다가 좋아 좋아. 왠지 좀 소독도 한번 해주고 싶을 것 같고 네. 자꾸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이러면 안 돼. 상처가 자극되고 진물에 복구 물질들이 있는데 이걸 자꾸 떼버리면 안 되겠지. 아까운 이 복구 물질들, 성장 인자들 안 되겠지. 처음에 진물 날 때 한 번 정도만 갈고 한 번 붙은 게 오래 붙어있으면 좋아. 그리고 병원에서는 처음 한 번만 붙여주고 여분의 테이프를 안 주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도 그래요. 나는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해. 그러니까 밤중에 떨어졌는데 뭐 내일 아침에 약국 가서 붙여라.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? 그치 그치. 바로 붙여야 되니까 이게 관리를 잘 해줘야지 예쁘게 아무니까. 저 사실 그 생각해가지고 환자한테 병원에 있는 거 몰래 좀 잘라서 주고 그랬거든요. 근데 직원들이 우리 오너한테 일러가지고 저 불려갔었잖아요. 야, 이게 병원 네 거냐? 야, 그 디오도 그 얼마나 비싼 줄 아냐? 그걸 왜 그냥 줘? 어? 야, 그거 다 파는 거야. 기억해. 일주일은 붙여야 돼. 재생테이프 일주일. 일주일 붙이고 이제 딱 떼면은 고작 우리가 좀 붉단 말이야. 네. 그래서 그 붉은기가 좀 빨리 사라지게 하려면은 그 자리에다가 디오덤을 좀 더 오래 붙여놓는 수도 있어. 그러면 조금 빨리 사라져. 나는 좀 더 오래 붙여. 그 이유는 보습도 되고 그리고 손 안 대고 문지르지 않으니까. 경과가 좋은 거지. 덮어놓으면 문지르지 않으니까요. 보이지가 않으니까. 신경도 안 쓰고. 자, 그리고 테이프를 뗐다.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? 일주일이 지났어. 테이프를 뗐어. 문지르지 않는다. 공부 좀 했구나. 맞아. 테이프 떼고 난 뒤에는 문지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. 그러니까 결국은 자극을 주지 않는 건데 필링제, 스크럽제, 핸드마사지, 뽀독뽀독 세안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다. 이 부위를 문지르지 말아라. 테이프를 떼고 난 후부터는 이제 자외선 차단제는 발라도 돼. 그리고 재생용구도 바르면 도움이 되지. 보습도 되고 좋으니까. 한 가지가 더 있어. 이거는 보통 생각을 많이 못 하실 수 있는데 몸이 건강해야지 회복도 빠르거든? 회복이 느리면 상처가 염증이 있는 기간이 길어져요. 그러면 그 자리가 다 낫고 나서 나중에 색소침착이 올라오기가 쉬워져.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. 건강을 해야 회복이 빠르다는 거는 음주, 그다음에 흡연, 과로, 스트레스 이런 거 피해야 돼. 잠도 좀 많이 자야 되고. 음주는 선배님이 좋아하시는 거잖아요. 그렇지. 그래서 난 전 빼면 안 마신다. 그리고 비타민C가 상처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만 색소침착도 막아주기 때문에 비타민C를 먹는 게 좋아요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인데 진짜 중요한 건데 병원에 오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많잖아. 그래서 다이어트를 많이 해. 여자들은 뭐 1년 내내 다이어트니까
그리고 또 이제 점 뺐다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있고 이제 그러면 아, 그 사이에 살이 빼야지 이럴 수가 있는데 다이어트를 하면은 이게 상처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돼요. 다이어트 금지입니까? 금지지. 합법 금지? 그렇지. 합법 치킨 먹어도 되겠네요. 그게 좋아? 합법 치킨. 왜 점 빼면 치킨 먹게? 이제 정리해봐. 네? 정리해봐. 적었네 많이. 해보겠습니다. 알파고. 자, 첫 번째 듀오덤. 듀오덤을 오랫동안 잘 붙여줘야 되고 두 번째 문지르지 말 것. 네, 필링제, 스크럽제, 핸드 마사지 하지 말 것. 세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. 자외선 차단제 발라주고 마지막으로는 합법 치킨 아닌데. 아, 건강에 주의해서 다이어트 하지 말고 음주 흡연 과로 스트레스 피해줄 거 됐습니까 선배님? 그렇지. 아, 감사합니다. 떨떠래 떨떠래. 아, 둘출에 떨리네요. 아, 우리 자주 와. 출시한 것 같습니다. 어, 자주 와, 자주 와. 수고했어요. 네, 수고했어요. 어우, 가려. 아, 머린 감았어요. 여러분, 모두 모두 예뻐지세요. 예뻐지세요.